오늘장 어떤 또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만나보시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미국장에서 또 기술주가 상승을 했고 다우는 하락을 했습니다. 혼조 양상이었는데 우리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? 네, 오늘장은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예, 하락장 금요일장에 예상해 주셨습니다. 어제 코스피가 좀 내려섰지만 코스닥이 100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000포인트 돌파가 나왔는데요. 항상 마이데이 지수 돌파 이후에는 또 이 선을 또 지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하락장 예상하시는 근거 말씀을 해주시죠. 네, 우선은 지금 뭐 전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사실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급의 영향을 이 거래소보다는 좀 더 많이 받고 있고 개별 종목들의 성격이 좀 더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.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.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조기 인상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거의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테이퍼링,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은 금년 내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뭐 조금 움직이느냐 많이 움직이느냐의 차이지 사실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은 맞고요.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.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. 이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치 보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뭐 사실은 뭐 최근에 매수가 종종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바뀔 때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형주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수급은 상당히 좀 관망세적인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는 좀 쉰다. 그럴 때는 이 좋은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, 특히 코스닥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혹은 뭐 현금 비중 확대가 유효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어제 거의 또 한 달 만에 개인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1조 원 넘는 매수를 나타냈고요. 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사흘 만에 동반 매수를 보였습니다. 전반적으로 시장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. 금요일장 하락을 이용해서 종목 선별하면서 투자 가능할지 전략 세워주시죠. 네, 뭐 최근에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굉장히 좀 눈치 보고 있고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적이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최근에 시장들을 보면 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. 특히 거래소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. 코스닥 쪽에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온 종목들은 잘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섹터들은 대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거래소 매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외국인의 본격적인 컴백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고요. 전일 같은 경우 개인이 1조나 받았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, 기관의 매도를 막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시장 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모습들,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뭐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죠. 뭐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섹터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내수 관련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아니지만 조금만 길게 본다라면은 연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내수 소비 관련 섹터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뭐 화장품 섹터들 특히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 섹터와 같이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